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대선 전국에서 쟁점이 되자 송철호 시장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송 시장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만큼 정쟁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 공사 하청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실험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즈니스 공동체, 이권 공동체라고.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핵심 지지층 아니면 저런 사업에 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은 그걸 실용화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실험 단계. 대선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폄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울산의 100년 대계 사업이 이렇게 폄훼당하는 것을 보고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려는 국내외 투자사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송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서 울산시의 역할은 주로 행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공사 하청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또 울산의 조선해양 플랜트 사업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실험 단계가 아니며 사업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 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어민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갈등이 해소됐고 일부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반대한다며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